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오늘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프리메이슨의 존재를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3년 전에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어요? 크크는 저. 자, 많은 분들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도대체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메이슨은 뭔가요? 프리메이슨은요, 제가 막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종교인가요? 저도 처음에 이게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은요, 종교 집단은 아니에요. 그럼 정치 집단인가요? 오히려 정치 집단과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쿠. 종교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봤는데 프리메이슨이 종교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종교라면 뭔가를 믿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프리메이슨이 믿는 게 있어. 프리메이슨은 원래는 그냥 돌 딱딱딱딱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딱딱딱 물건 만드시는 분 있잖아. 석공 애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왜 동네에 너네 아버님들 혹시 라이온스 클럽이나 막 이런 클럽 아셔? 로터리 클럽 이런 거 아셔? 그런 거 뭐 하는지 모르지. 그거 약간 돈 있는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골프 같이 치러 가시고 연말에 회의하시고 연애 누구 이제 경조사 있으면 같이 돈 보내고 이런 거야. 그치, 동네 유지들이 약간 그 로터리 클럽, 그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걸로 시작이 된 거야, 이게. 로터리 클럽 저희 할아버지요! 너 그래, 그래. 알겠어. 너네 할아버지 돈 많으시다. 근데,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친목으로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친목으로 시작이 되다가 점점 약간 지식인들 모임이 돼버렸어. 지식인들 모임. 근데 이 지식인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약간 뭔가 나의 힘을 발휘하고 싶어해. 왜? 나 공부 많이 했고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그럼 언제적에 만들어졌냐? 저기 저 멀리, 아, 중세시대에 이게 뭐 3년 전, 5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멀리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점점점 커졌어요.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비밀 조직도 아니었대요. 그냥 친목 모임 하다가 지식인들이 많이 끼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머리 굵은 사람들끼리 여러 이야기가 나왔겠지. 그러다 이게 점점 비밀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끼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간 역할을 하고 싶었던 했었나봐. 그래서 자기네들이랑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이쪽을 막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봐요.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정치적인 거가 되긴 거지. 그래서 이건 설이에요. 프랑스 혁명. 왜냐? 이게 중세시대부터 생겼으니까.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도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이 비밀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는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도 얘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 대한 건 되게 썰이 많아요. 내가 말하지만 팩트가 아니에요. 썰이에요. 류지아님 별빛이라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썰을 왜 듣고 있냐? 왜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기심이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 야, 너 근데 어제 프리메이슨 얘기 봤어? 어? 프리 뭐? 프리허그? 아니, 프리메이슨! 뭔데 그게? 이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오케이? 아시겠죠? 프리허그 아니고요. 프리메이슨이에요. 근데 이제 프리메이슨이 그럼 뭘 원하냐? 여러분 설국열차 보셨어요? 설국열차가
어쩌면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영화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설국열차가 거기에 관계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국열차 뭐야? 우린 배웠고 우린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 우리가 이 설국열차를 우리가 지배해야 모든 게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러니까 돈 있고 머리에 든 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닌 거지. 어쩌면 종교로 보면 사람이 종교가 된 거예요. 야! 우리 나 잘났잖아. 야! 나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나 머리 든 거 많아. 이 세상은 하느님이 아니라 야 부처님 아니고 달라이 라마 아니고 내가 지배해야 돼. 나하고 저쪽 대통령 애들 뭐 로열 가문 애들 야 우리가 지배하자. 이게 된 거예요. 대구는 삼성이 발부산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맞는 말 같다고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나같이 하찮은 일반인은 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돼도 상관없어요. 왜? 넌 어차피 제시카 넌 별로 멍청하고 돈도 많이 없잖아. 근데 세상 살아서 뭐해? 네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야 우리같이 돈 많고 빌딩도 많고 은행에 돈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차피 더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넌 죽어도 돼. 이런 이론이 되는 거야, 근데? 가디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프리메이슨이 뭔지 근데 그건 있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는 중세시대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중세 때 만들어서 이렇게 분명 내가 생각할 때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어. 이건 아주 비밀 조직은 아니에요. 일루미나티가 더 비밀 조직이에요. 그럼 이 프리메이슨 누가 가입을 하는데요? 프리메이슨에 실제로 가입을 하고 가입 의식도 치르는 영상을 저는 봤어요. 내 생각에 약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프리메이슨 하면 야, 나 프리메이슨 멤버야 이러면 그게 마치 내가 지금 BMW를 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던하잖아. 이건 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 이딴 거 제식 BJ님 믿으세요. 아, 나도 못 믿겠으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왔죠. 나는 여러분한테 프리메이슨을 믿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다 하고 같이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프리메이슨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 뭐 몇십억의 우리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탑 뭐 1%? 돈 많고 뭔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됐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몰라요. 전 세계 약 추정으로 약 600만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 같대요. 내가 한 영상을 봤는데 영국의 스코틀랜드인가? 프리메이슨 지부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지부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갔어. 인터뷰를 하러 갔어. 저기요! 도대체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저희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많은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일종의 기부재단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초공아 벌써 들어가니? 안녕?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요? 크크 웃으시는데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돈 많이 내요. 왜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내고 기부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이념이랄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보면 약간 이제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나서 너를 약간 무시하는 그 사상이 좀 깔려있게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사탄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썰일 뿐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사탄의 일들을 숭배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프리메이슨 아이들 자체는 자기네들도 사탄 숭배 이거랑 거리가 멀다 이거. 이거는 와전된 이야기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슨의 어떤 표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이런 게 표식이에요. 이게 중에 이맨 위에 있는 거 보시죠. 이맨 위에 있는 게뭐 무슨 호루의 눈인가 해가지고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그 눈이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의 뭐손 신호 중에서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악마의 뿔을 가르친대요. 근데 프리메이슨 애들은 우리가 이거 악마의 뿔이라고 부른 거 아니야. 외부 세계에서 말한 거지. 그래서 아직도 이야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 나도 그 얘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야 너네 이거 좋아하잖아, 너네 눈깔 이거 좋아하잖아 이래서 사탄 숭배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좀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난 프리메이슨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하여튼 일반인들의 그 미스테리를 파헤치고자 하는 부분에서 너무 너무 억지 끼워 맞추시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립성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억지성 중에서 억지성이라고 할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 많이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 사진 혹시 여러분 보면 이 사진에서 뭘 우리가 느끼느냐? 아니, 왜 나폴레옹은 자화상을 찍을 때꼭 손을 안에다 넣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진이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진이 그렇진 않고 몇 개의 사진에서, 많은 다수의 사진에서 꼭 손을 안에다 넣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 연구를 하게, 야야 있잖아, 그 나폴레옹이 위가 별로 안 좋대. 그래가지고 뭔가 사진을 찍, 이 그림을 그리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 스케치하고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넣은 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프리메이슨을 연구했던 한 학자에 의하면, 프리메이슨 애들이 자신들끼리, 야, 나 프리메이슨이야. 나 프리메이슨. 요렇게 손신호나 어떤 수신호를 보냈던 게 있대요. 근데 그거 중에 강력한 거 하나가 바로 이거래요. 그래서 코풀저님이, 아따, 그럼 손 넣으면 프리메이슨이란 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에 내가 손이 막 추웠어. 근데 안에 속살은 되게 따뜻하잖아요. 나속 넣어야지. 나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야, 제시카 프리메이슨이야. 그래서 이게 손만 넣었다고 프리메이슨이 이게 되는 건가? 제가 저도 좀 생각했는데, 좀, 아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패권을, 영국에서 나와서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고, 뭔가 이 세계 질서를 내가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거를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분명 있긴 해요. 그쵸? 그런데 이거 외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많은 사진에서 저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공산주의, 나이 사람의 사상은 잘 몰라. 공산주의였나? 하여튼,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야. 스탈린도 자신의 초상화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모차르트도. 사회주의. 모차르트도 여기다가 넣었던 거야. 모차르트도? 그리고 이 사람은 레닌인가, 이게? 아,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지? 마르크스야. 마르크스가 뭐, 아유, 그거 알자. 몰라. 나 마르크스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야, 마르크스 뭐 했지? 야, 니들 뭐지? 마르크스가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로. 그래, 그거. 하여튼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잘 기억이 안 나.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 아우, 여기 똑똑한 사람 다 모여있네, 이것도.